10편, 140편.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속으로 악을 계획하고, 날마다 전쟁을 준비하러 모입니다. 뱀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린 그들은 입술 아래에 있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지켜 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그들이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오만한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몰래 덫과 올가미를 넣고, 길목에는 그물을 치고 나를 빠뜨리려고 함정을 팠습니다.그러나 나는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주님,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내 구원의 힘이신 주 하나님, 전쟁을 하는 날에 주님께서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 악인의 욕망을 이루어 주지 마시고, 그들이 우쭐대지 못하도록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애워싸고 있는 자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남들에게 퍼붓는 재앙을 다시 그들에게 되덮어 주십시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쏟아지게 하시고 그들이 불구덩이나 수렁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혀를 놀려 남을 모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버젓이 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폭력을 놀이 삼는 자들에게는 큰 재앙이 늘 따라다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